시간에는 이제 흥타령, 숭청도 편이라고 돼 있죠. 네, 근데 여기 흥타령은 천안 삼거리라고 이렇게 첫 번에 이제 이렇게 나와서 충청도 민요인지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소리 쪽으로 봐서는 경기 민요에 이제 더 가까운 그런 소리예요. 또 전라도 그 남도 민요에도 흥타령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흥이라는 말이 붙기 때문에 이제 흥타령이라고 돼 있고, 이제 이렇게 그 저거는 가사는 이제 이렇게 비슷한데, 그거는 이제 육자배기 토리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곡조가 전혀 다른 이거 경기 민요의 이 흥타령이랑 남도 그 거기 흥타령이랑은 전혀 이제 다른 거예요. 이거는 이제 북거리 장단으로 8분의 이제 12박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절만 할게요. 천안 삼거리 흥, 능수버들은 흥, 제멋에 겨워 휘늘어졌구나 이렇게 했죠. 또 2절은 세상 만사를 흥 생각을 하면은 흥 인생의 부영이 꾸미로구나 그랬는데, 여기가 이제 세상 만사가 이제 뭐 생각을 하면 부영이 꾸미로다 이렇게 했는데, 인생의 부영이 꾸미로구나 이랬는데, 이제 그거 부영이 뭘 말하냐면 덧없는 세상에 이제 헛된 그 영화 그런 거를 이제 말하는 거예요. 여기 3절을 보면 백두산 성봉에 흥 태극기 날리면 흥 삼천리 근역에 세범이 온다네. 근역은 무궁화 동산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를 이제 그렇게 부르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달그레한 저녁 노을 돋는 저곳에 넘어가는 낙일이 물에 비치네. 근데 낙일은 해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를 말하는 거고, 또 여기 단만년 역사가 찬란도 하고요, 선열에 쌓은 공덕 위대도 하구나 그랬는데, 선열에 쌓은 공덕, 여기는 선열은 뭐냐면 나라의 의를 위하여서 싸우다가 죽은 열사를 이제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현월은 앞산에 밤만 걸리고 은은한 물결은 은파로 도는나 이렇게 했어요. 현월은 뭐를 말하냐면 초승달을 말하는 거예요. 현월은 은파는 달빛에 이렇게 비친 물결이 이제 아름답게, 그거를 달빛에 비친 물결을 아름답게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일단 가사는 이제 뭐 그렇게 돼 있고, 일단 1절, 2절 제가 먼저 한번 불러볼게요. 천안 삼거리 흥, 능수버들은 흥, 제멋에 겨워서 비늘어졌구나. 잠깐씩 끊어서 할게요. 천안 삼거리 흥, 시작. 천안 삼거리 흥, 그렇죠. 천안 삼거리 흥, 그러니까 천안 삼거리 하고 숨을 얼른 들어마셔요. 들어마시고 여기에서도 천안 삼거리 흥,
여기서 또 얼른 들어 마시고, 안 들어 마시고서 그냥 가면은 끝에 가서 이게 숨이 차서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천안산거리 흥흥 이렇게 시작. 천안산거리 시작. 인생의 부
후렴해 가면서 시작. 선한 삼거리 2절, 선한 삼거리, 또 세상 만사를 2절까지 다 배워봤습니다.